안녕하십니다. 오늘은 신약을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1차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마리아 너한테 아들이 주실 거야. 순사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 누나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그 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람이 구하여 주신 거란다. 생각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너희 민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미 사람들이 와 있어서 민방이 없었어요. 답답방이 무르면 배 속에 아기가 위험해요. 민방 없을까요? 요셉이 말했어요. 마침 마리아는 아기를 봤을 때가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마구 가네라도 늦잠을 빌려드리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가족들과 같이 잤어요. 응애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바로 세상을 구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를 감쌌어요. 그리고 만들 먹이를 두근두근 두루두루 앉아 눕혔어요. 이 아이는 예수라고 불립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천사가 요셉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라는 뜻은 세상에서 구원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는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이는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또 읽어 드릴게요. 목자들이 기둘러온 천사들의 찬양. 그날 밤 그때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 앞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밝은 비리보따를 주위를 비추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이 마을에서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가서 꼭 봐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사 납니다. 그러고 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가득 채웠어요. 눈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번거롭다.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의 하신 허상인 이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이 떠나 하늘로 떠났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에 갔어요. 아기가 예수님을 보게 될때 목자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자들이 마리아가 요셉을 그리고 노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를 대천사들이 듣는 거 마리아가 요셉을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또 읽어줄게요.
멍청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저 요즘 보기에 한쪽 나라의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 저 멀리 따라가야 해. 저 멀리 우리 새로운 왕으로 데려갈 거야. 그들은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은 지금은 조그만 아기일 뿐이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 왕이 데리고 고요. 백화점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깃발을 갈아간 곳 어디든지 가야 했어요. 드디어 그 별이 번쩍였어요. 그거는 베들레헴 위였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가 있는 곳이 계셔.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박사들은 왕께 드리는 황금과 불멸의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바로 왔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이 데려다 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복음 2장. 나좀 도와주겠니? 모세비 부렸어요. 어느새 자랑스러운 외주님은 아빠 요셉이 듣는 걸 기뻐했어요. 모세는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새는 나무로 물건들이 만들었어요. 어린 예수님도 목수예요. 예수님은 아빠를 마음으로 만든 모델을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예수가 만든 것 보에게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가 불렀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예수님 가족 마을에서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예수님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네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특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부처가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또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 오른쪽은 음식이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았던 방법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말씀하여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졸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만 돋보고
꼭대기에서 내려봐. 나한테 딱 한 번 전해봐. 그만 세상에 모두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거지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건배하고 성교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수다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샀던 말을 하지 않고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그만